안녕하세요. 다육스토리입니다. 네, 오늘은 또 제가 하나를 안고 온 아이들을 분갈이 하려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요렇게 하나 좀 안고 왔는데요. 요 아이는 백화시즈입니다. 백화시즈. 네, 저기 햇살 다육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이인데, 네, 수입인데요. 네, 아직까지 뿌리 지금 10뿌리 내렸더라고요. 제가 뽑아왔어.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. 네, 네 제가, 예, 요 아이가 없어요. 백화시즈가. 그래서 하나 또 키워보고 싶어서 데리고 왔고요. 네, 여기 요 아이는 샬몬이란 닮은아인데요. 네, 이름을 아직 지어주지 못했다고 합니다. 네, 햇살 다육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이인데, 네, 살짝 샬몬하고 닮았습니다. 색깔이 오렌지빛이어가지고 너무너무 이쁘죠. 네, 요런 아이가 있어서, 또 사장님이 키워보라고 줘가지고 데리고 왔고요. 네, 요 아이는 다육이 사랑해서, 네, 이름도 모르는 아이, 성도 모르는 아이. 너무너무 이쁘게 생겨서요. 네, 제가 하나 또 데리고 왔습니다. 네, 제가 찜을 했습니다. 네, 너무 목대도 아주 튼실하게 있고, 너무 이쁘죠. 둘, 넷, 여섯도로 돼 있는 아이인데요. 너무너무 이쁘게 생겨서요. 네, 좀 독특하고 이름은 아직 모르지만, 네, 너무너무 이쁘게 생겨서 데리고 왔습니다. 네, 이 아이는 영주씨가, 네, 수원에 사시는 영주씨가 또 이렇게, 다육이 사랑에다 데려다 맡겨놨더라고요. 너무 통통하고 이쁜 이 아이가 몽블랑이라고 합니다. 몽블랑. 네, 저도 몽블랑이 하나 있는데요. 이렇게 통통하진 않거든요. 네, 너무너무 이쁘죠. 완전 밑에 또 목도리 자구를 해가지고요. 목도리만도 한 5두 이상 되는 것 같아요. 네, 너무 멋있는 아이를 또 선물을 받았습니다. 네, 이렇게 또, 한보따리 안고 왔고요. 네, 또, 제가 또 선물을 받은 아이가 또 있습니다. 네, 선물 복 터졌습니다. 화분. 네, 요번에 화분을 제가 또 선물을 받았는데요. 네, 선물 화분 너무 이쁘죠. 네, 저는 이렇게 롱화분을 좋아합니다. 오, 이쁘죠. 요 아이. 요 아이는 희화분인데요. 오, 몸값이 좀 나가는 화분인데, 또, 저기, 하성님께서, 유화성님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. 너무 이쁘죠? 네, 제가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, 네, 또 염치를 불구하고 너무 이쁜 화분이라서 또 받게 됐습니다. 네, 이쁘게 잘 쓰겠습니다. 유아성님 감사해요. 오늘 요 아이를 여기다 심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그죠? 요 아이를 여기다 딱 이렇게 분갈이를 뚝딱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, 분갈이는 언제나 또, 흙놀이는 행복한 흙놀이죠. 네, 오늘 또 행복한 흙놀이 한번, 네, 방울토 분갈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이름이 뭘까요? 이름 아시는 분은 한번 손 들어보세요. 이 붉은 마사가 밑에 깔렸네요. 붉은 마사도 필요하죠. 아주 큰 마사가 밑에 있네요. 네, 저는, 네, 이런 거는 또 재활용을 또 잘하죠. 네, 우와, 흙이 물이 졌나 봐요. 물을 좀 먹었네요. 흙이 젖어 있어요. 저는 분갈이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하고, 네, 사시사철 다 합니다. 네, 분갈이 하고 이제 나중에, 네,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. 밑에 다이 밑에다 내려서, 네, 좀 빨리 살착을 빨리 하게끔 그렇게만 해줍니다. 분갈이를 또 뚝딱 한번 해볼게요. 네, 이 몽블랑은 요 화분으로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몽블랑. 요 화분에 딱 앉히면 될 것 같죠? 몽블랑은 요 화분에, 요 아이는 여기에, 요 아이는 여기에.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요. 분갈이는 방울토로 하겠습니다.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죠.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입니다. 네, 방울토는, 실방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10% 할인을 받습니다. 10% 할인. 네, 10% 할인 받으셔서, 네,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. 네,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고요. 네, 뿌리 활착도 빠르고, 무름 예방도 되고, 네, 기능성 흙이라서, 네,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. 네, 그래서
다육이들이 건강해진다고 합니다. 예, 한번 써보시고요. 이 아이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심어볼게요. 몽블락입니다. 몽블락. 뿌리는 제가 이만큼 털었어요. 이만큼. 예, 이만큼 털었고 이렇게 앉히면 될 것 같아요. 밑에서 새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엄청 커질 것 같아서 화분을 살짝 넓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예, 자구들이 여기 다 이런 게 크면 이제 엄청 커지죠.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여유 있게 화분을 넓은 화분으로 썼습니다. 이렇게 하고 복토하면 끝입니다. 복토하면 이렇게 하고요. 네, 하엽도 깨끗하네요. 하엽도. 네, 하엽도 거의 다 깨끗합니다. 네, 살짝만 떼주고. 네, 딱 심으면 될 것 같아요. 방울토로 심습니다. 오, 이쁘다. 너무 이쁘네요.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이제 실방에서 판매를 구매를 하시게 되면 10% 할인을 받는데요. 실방은 매주 일요일이랑 매주 화요일 날 이렇게 두 번 실방을 합니다. 아니, 평일에도 가끔 실방을 여시는데요. 번개로다가 여시는데 네, 그때도 실방이면 무조건 하고 10% 할인을 해주시니까 네, 실방일 때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네, 그러니까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 한번 꼭 써보시고요. 무름도 예방되고 네,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다육이들이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. 뿌리 할착이 엄청 빠르고요. 제가 써보니까 뿌리 할착이 엄청 빠릅니다. 그리고 또 잔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. 잔뿌리. 네, 뿌리가 네, 분갈이 이렇게 해놓으면요. 잔뿌리가 엄청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. 네, 잔뿌리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어이구, 안 보였네. 너무 이쁘죠? 화분도 이쁘고, 다육이도 이쁘고. 아주 최상입니다. 최상. 아, 이쁘다. 망치로 때리면 쑥 내려갑니다. 망치로 쿵쿵 망치로 때리고 와, 이쁘다. 됐고요. 너무 이쁘네요. 이렇게 하고 자 복도를 하면 끝입니다. 복도를 하면 끝이죠. 아주 이쁘게 됐습니다. 와, 이쁘다. 아, 너무 이쁘다요. 네, 끝났습니다. 네,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. 너무너무 이쁘죠? 네, 이렇게 네 개 뚝 다 분갈이 끝냈습니다. 네, 너무너무 이쁜 화분에 이렇게 딱 어울리죠? 색깔이 딱 주황빛이라고 보랏빛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고요. 네, 이 아이는 샬몬을 닮은 아이, 이름은 없는 아이. 네, 이 아이는
유아이도 이름 없고, 이름도 없고, 성도 없고, 네, 화분은 요런 유아성님께서 선물해 주신 아이로, 네, 딱 이쁘게 심었고요. 네, 요 아이는 백화시즈, 네, 백화시즈, 요 아이 뿌리, 이제 지금 실뿌리 내린 아이 살짝 목대가 있어서 긴 화분에 이렇게 심었습니다. 중고 화분에 이렇게 심었고, 여기는 또 이렇게, 영주 씨가 또 주신 몽블랑을 이렇게 심었습니다. 네. 이쁘죠? 네, 방울토로 심었고요. 방울토는 매주 일요일이랑 매주 화요일 날 네, 실방을 엽니다. 오후 4시, 네, 6시쯤에 하더라고요. 요즘에는 늦게 6시쯤에 실방하십니다. 들어가셔가지고 네, 한번 또 사용해보시고요. 10% 할인을 받습니다. 실방에서 구매하시면 네, 이런 봉지가 세 봉지가 들어가 있는데요. 세 봉지에 10kg고요. 세 봉지가 10kg고 10kg가 25,000원인데 22,500원으로 해 주시고요. 네, 또 20kg는 5만원인데 45,000원으로 해 주시고 택배비 무료로 해 주십니다. 네,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 한번 꼭 써보시고요.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